갑옷과 투구. 고대 트로이의 청소년과인 헥토르는 그리스의 전사 아킬레스와 대결하기 전 아내 안드로마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안드로마케는 성 안에서 적과 싸우라고 하지만 헥토르는 아버지의 의무와 도시를 지키는 책임자로서 성 밖으로 나가서 정정당당히 싸우기를 결심했습니다. 이때 헥토르는 자기 아들을 안고자 했으나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었기에 아들은 겁먹은 얼굴로 유모에게 안겨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헥토르는 자신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가 어린 아들을 놀라게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갑옷과 투구는 전쟁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중요한 것이지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서로 가까워지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헥토르는 갑옷과 투구를 벗자 아들은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전쟁 영웅 헥토르가 아닌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사회 속에서 부모님의 축 늘어진 어깨는 퇴근 후 자식들의 함박 웃음으로 다시 힘이 솟아오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고개 숙이는 것도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는 당신은 위대한 아빠, 엄마입니다. 가족이 주는 위로는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따뜻하며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